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때려잡겠다. 그리고 때려잡으면서 하지 말아야 했다.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블록미디어에서 최근에 크립토코리아라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위해서 캠페인을 좀 해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해징 솔루션이다. 그럼 서울의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 못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일단 파지티브 규제라서 파지티브 형식의 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면피용 발언이 가능하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잘 이끌고 감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규제 당국의 수장들께서 이제 심심치 않게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완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법 체계를 따라가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일단 발언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냥 이제 일단은 프리마켓이고 프리마켓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네거티브라서 나쁜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걸 정해놓고 나머지는 된다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 반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는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하겠다. 왜냐면 하지 말라는 거를 정해놓는다고 해봐야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면은 거기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냐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게 한다가 네거티브 규제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근데 파지티브 규제는 일단 하지 마가 기본적인 골자죠. 우리가 그거죠. 네. 우리가 딱 그겁니다. 일단 하지 마.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 불안하니까. 아, 무서우니까 하지 마.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암호화폐는 그동안 또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하니까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ETF도 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승인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고요. 반드시 빨리 ETF 승인 뭐 거래 그다음에 그 외에 모든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들이 그 업권법 포함해서 빨리빨리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안 그래도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최근에 크립토코리아라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위해서 캠페인을 좀 해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콩 ELS, 홍콩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LS 판매와 관련된 트러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썼지만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위험하냐?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홍콩 ELS 상품이 더 위험하냐 했을 때 결과물은 사실은 이제 창구에서 판매가 됐었던 ELS가 더 위험한 걸로 결론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정말 비트코인 ETF가 위험하고 자본 유출이 되고 이렇게만 이제 봐야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홍콩 ELS 지금 홍콩 가서도 계속 들은 얘기가 이제 홍콩 시장을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안 좋게 보실 것 같다. 그 ELS 때문에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현지 총영사관에서 하는 네트워킹 파티에 갔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벤처캐피탈 하시는 이름이 너무 홍콩 ELS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는 맞는 것 같은데 불안전 판매 당연히 맞죠. 저는 그 ELS를 판매한 은행 창구 직원분들이 ELS 구조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ELS의 어떤 뭐 계략적인 구조와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게 수익률이 트리거가 수익의 트리거가 되는지 뭐 이런 정확한 구조는 몰랐을 거예요. 구조를 설명해 주기엔 부족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죠. 네. 아마 그거를 설명하면 고객들은 이해를 못할 거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전 판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을 세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처럼 금융 사기나 아니면 불안전 판매 같은 어떤 모럴 해저드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하는 게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니까 뭐 주택 뭐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고요. 네, 그랬죠. 부산 저축은행 사태 때 실제로 구속당해서 이제 감옥에 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있는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은행에서 그 고객 자금을 유탈해서 개인적으로 쓰신 그런 뭐 어떤 사기 횡령 배임을 하신 분들도 몇 년 살고 나오시고 그런 몇백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도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사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사람들한테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ERS가 됐건 뭐 비트코인 ETF가 됐건 뭐건 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과정에 금융에 대한 또는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하게끔 커리큘럼에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빨리 규제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장을 깔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은 아예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때려잡겠다 그리고 때려잡으면서 하지 마라 일단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당국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애가 아닙니다.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금융교육을 한 사람들이고 책임감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우리 당국도 좀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ETF가 안 나오고 홍콩에 예를 들어 거기로 자본이 가버리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럼요. 미국 ETF 나왔으니까 또 거기로 돈이 갈 거고 이제 홍콩도 나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뭐 일본판 우리나라에서 못 본다 그래서 못 볼 것 같죠? 알아서 다 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벽을 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봤고 비트코인 가격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의 GBTC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매수 물량 유입보다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겠습니까? 보통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한번 조정이 와요. 지난 세 번의 반감기가 계속 그랬고 반감기 목전에 두고 보통 한번 세게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지 같은 이제 비트맥스 창시자 같은 사람도 3월 달까지 30% 하락 추가 조정 이제 예상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럼 언제 다시 반등을 하느냐? 보통 18개월 후가 되면은 새로운 전고점 형성이 됩니다. 18개월이라는 게 반감기를 맞이하고 18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년 반. 네.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슬슬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12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전고점 뚫겠는데 이런 약간 인식이 형성이 되고 18개월 때가 됐을 때 지난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이제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때는 이게 모두 패턴이 반복이 됐었고요. 첫 번째 반감기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고 이런 크립토 펑크들 암호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소수만 이제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는 그래서 반감기가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호재는 아니었죠. 사실상 그냥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불이었다가 순식간에 9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200불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 버신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이제 반감기라는 게 어떤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016년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죠. 그렇죠. 이제 좀 이런 게 있다. ETF도 이제 막 신청이 들어오고 막 이제 이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반감기 가까운다고 하니까 막 뉴스가 나왔어요. 야, 반감기가 와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축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암호학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사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좀 하이리스크 즐기시는 투자자분들이나 네, 그렇죠. 예. 비트코인은 좀 사놓자 그러면 뭐 한 50개, 100개 사놔도 뭐 한 천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50개, 100개를 좋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감기가 다가올 때쯤 모아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패턴이 2020년에도 똑같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온체인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장기 투자자의 물량이 얼마나 되냐 지금 한 7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에 76%는 1년 이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장기 투자 물량입니다. 이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2016년 때 처음으로 발생했고 2020년 때 반감기 때도 발생했고 지금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 전엔 그럼 어땠냐? 반감기가 지나고 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슬슬 이게 내려갑니다. 장기 투자 물량이 풀려요.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빼자 빼자 네. 한 뭐 1년 이상 묶여 있었던 자금들 빼자 이러면서 슬슬 나와서 18개월쯤 되면은 그게 이제 정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자 물량이 확 꺾이죠. 이제
가격이 먼저냐 장기 투자자들의 보유 물량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한데 사람들의 행동 양식 패턴만 보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걸 일단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아주 공급에만 국한된 하나의 이벤트를 우리가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012년, 16년, 20년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트리거는 뭐가 있었냐 이제 또 같이 얘기를 해봐야죠. 네. 2020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나 비트코인 투자할래.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하겠어. 맞아요. 그리고 화성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지구로 보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불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게 막 나왔고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막 스타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나 비트코인 투자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그렇게 시작됐죠. 2016년과 2012년은 딱히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너무나도 잘 모르는 뭔가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를 트리거시키는 뭔가 큰 이벤트들이 발생을 시작했다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2024년 이제는 어떤 것들이 수요를 트리거할 거냐. 올해 4월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감기는 공급을 반으로 줄이고 그 와중에 수요는 뭐가 올릴 거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할 거고 하고 있고 그럴 거다라는 거. 그게 올해 엄청나게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 보고요. 얼마 전에 어제죠. 이제 이 방송을 찍는 이 시점으로 어제인데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그 새로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걸 합법화를 시켰죠. 생필품 살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저는 국가 단위의 어떤 비트코인 도입이 올해 또 한번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뭔가 큰 경우가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게 미국이 되면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올해 말쯤에 크게는 아니지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바이든이 재선될 확률이 뭐 역사적으로는 더 높긴 하지만 네. 재선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나 공화당 쪽이 좀 더 이제 크립토 친화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원래 아니었지만 공화당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에서의 수용률이 미국이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미국인데 똑같이 저도 세 번째 미국인데 저는 뱅크 페일리어, 은행 실패라고 봅니다. 은행의 실패. 올해 우리가 한번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 근데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은행이 실패해도 되나요? 그럼요. 지난번 작년에 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을 때 비트코인 네. 가격 혼자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사태가 올해에도 또 재발될 수 있어요. 3월 달에 BTFP라고 해서 연준의 은행 유동성 공급해 주는 프로그램 종료되거든요. 네. 연준이 그거 무조건 종료할 거라고 계속 단언을 하고 있어요. SVB 뱅크가 파산할 때 생긴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은 지금 국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밸런시시죠. 자기 자본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결국 그렇게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끝나요. 3월 달에. 그러면서 아마 이제 또 위기에 빠지는 지역은행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역은행들이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또 살려줄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이게 이제 결정될 텐데 저는 생각보다 눈덩이처럼 이 사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거다. 3월 하필이면 또 3월에 그게 끝나는데 4월에 반감기가 또 맞습니다. 오는 타이밍이군요. 맞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많이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가 네 번째인데요. 저는 네 번째.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 지금 얼마 전에 한 건설사가 그 유명한 건설사 하나가 결국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형 건설이요? 그렇군요. 이제 얘기해도 네. 되는군요. 유튜브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PF 문제 그다음에 이 갭 투자에 물려 있는 수많은 2030, 뭐 40 세대들 이 가계부채 문제 결국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저렇게 높게 계속 유지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재살 깎아먹는 식으로 지금 이 현재 3.5%인가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네. 이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내리지도 못해요. 미국이 안 내리면 미국이 확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못 내립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박살나니까 어떻게든 그 중도를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버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버티는 거고 갭 투자에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 기준금리 내렸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세금이라도 좀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올해는 한 번 더 저는 불거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럴 때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예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업비트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 순위 2위고요. 우리나라 이거는 좀 오명이긴 한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토큰 ICO 오퍼링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ICO 네. 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다 똑같겠죠. 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 어떤 투자에 한탕을 노리는 그런 ICO 프로젝트가 많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네. 한국인들의 성향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뭐 미국은 은행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 터져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크게 페일리어. 문제가 생기고 예. 예, 코스피도 내려가고 막 부동산 가격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일 생기면은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또 암호화폐가 분명히 또 크게 한번 선전을 할 거예요. 막 업비트 거래량 막 오르고 비트코인이 또 막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김치 프리미엄 껴가지고 막 이렇게 오른다라는 뉴스 나면서 외신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일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벤트 열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주목해보자.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신선한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하면은 거기서 보통은 금리 인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투자 성향으로 가는 게 어쩌면 이게 솔직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 맞죠. 네. 미국은 혼자 잘 나가는 지금 국면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으면은 금리 안 내리니까 비트코인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미국, 일본, 뭐 인도 정도만 지금 굉장히 네. 좋죠. 이런 데서는 굳이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만 미국은 은행 문제가 있다. 은행 문제 터지면은 아 믿을 거는 비트코인 뿐이네 하고 이제 가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 유럽 이런 약간 늙은 병자같이 조금 이게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경제에 문제가 있는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분명히 여기선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올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올해와 내년 반감기부터 이제 12개월 18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최소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의 이제 메이저로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X를 좀 보니까 거기에 써놓은 게 있으신데 비트코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모든 자산에 대비해서 올해 혹은 내년까지 아웃퍼폼 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비교할 때의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식, 부동산, 뭐 외환, 예. 그 다음에 뭐 귀금속 예. 모든 투자할 수 있는 인베스터블 애셋들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게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발표한 자료였는데 비트코인이 지난 7년 동안 모든 자산 대비 아웃퍼폼했어요. 7년 동안? 네. 비트코인 14년 됐잖아요. 이제 예, 역사가. 예. 절반 이상 다른 자산보다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그니까 참 웃긴 거죠. 이제 뭔가 개별 주식으로 보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지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는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지난 7년 또는 더 시간을 10년 이렇게 해도 언더퍼폼 했죠. 네. 개별 주식으로 치면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거 있어요. 뭐 제가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만 11,000% 오른 그런 주식들도 있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약간 그 하워드 박스라는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 얘기한 상전 벽해가 저는 여기에 이제 접목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전 벽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를 땡겨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은 그게 높은 수익으로 연결돼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정도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려왔죠.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 창구가 굉장히 많았고 넓었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을 미국에서 먼저 하면서 이제는 그게 끊겼고 이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은 못 내리고 있지만 올해 중에는 다시 내려서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저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거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면은 기준금리도 굳이 내릴 필요가 없고 또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그러므로 기준금리가 지금 5.5%잖아요 한 4에서 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중금리 시대로 가다가 뭐 좀 내리면은 3에서 4% 정도에서 또 횡보하다가 이렇게 10년에 갈 거다 앞으로 10년은 그래서 고금리
중금리도 아닙니다. 사실 제로금리랑 비교하면 고금리죠. 고금리죠. 고금리 시대로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자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비트코인은 아주 대표적으로 희소성 있는 자산입니다. 희소성 있는 자산. 금처럼. 아시죠?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시간에. 네.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맞습니다. 2100만 개가 있고. 맞습니다. 그 공급이 끝나는 시기도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예. 우량 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희소해야 돼요. 첫 번째로 희소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저 말리부 해안에 있는 맨션, 강남에 있는 저 반포 레미안, 뭐 이런 것들이 희소성 있는 자산이죠. 레미안도 뭐 저기 뭐 경기 시흥에 있는 레미안 가격이 뭐 그렇게 오르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누군가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광주에 살고 계신데. 네. 경기 광주입니다. 네. 아무튼 희소성 있는 자산이라 하면 이 저금리가 끝나고 고금리로 넘어가는,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는 이 와중에 더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게 지난 7년 전부터 사실 계속해서 그 트렌드가 이미 나오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뭐 위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위험 자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아웃퍼폼하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외환이나 귀금속보다 극강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극강의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극강의 안 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네. 뭐가 맞는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백군종 이사와의 이제 인터뷰를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져야 됩니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해징 솔루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차트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솔루션이죠. 솔루션.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역할을 발휘하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fly to quality라고 하죠.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용 팽창의 시대,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15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저금리 얘기도 드렸지만 결국 저금리, 계속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쉬워지고 그러면 신용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사업 비즈니스 디시션을 만들 때 할 때 무리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가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돈으로 안 하고 무리해서 차입을 하고 사업을 하죠. 그게 T건설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환경, 상전 벽해 이후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내 돈으로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내 돈으로. 그래서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현금 흐름이 잘 발생하는 뭔가 그런 건강한 비즈니스 또는 뭔가 자산,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얘기를 하고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너무 익숙하니까요. 거기 익숙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그거에 대한 큐어라고 생각해요. 백신 같은 거다. 그 투자 건전성, 뭔가 돈의 건전성을 되찾아주는 회복제다. 맞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금리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돈 안 푸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명목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는 재정정책으로 직접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죠. 하다못해 차를 사도 돈을 주고 이런 차를 식으로. 사도 보조금 주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UBI라고 하잖아요. 보편적 소득이다. 그 보편적 소득이 결국 신용팽창을 또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줄어들지 않죠. 인플레이션도 안 꺼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언젠가는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계속 갈 수 없다. 고금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뭔가 우리나라는 PF 사태, 미국은 뭐 은행 도산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그럴 때 내가 부를 잃지 않으려면, 재산을 깎아먹지 않으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을 볼 때 차트를 보고 봐라,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냐, 그러므로 이거는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 이면을 못 보고, 진짜 이제 내막을 못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4년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고 변화의 지점에 있는, 특히 금리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바뀌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얼굴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상당한 뭔가 변곡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앞서 이제 백훈종 이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딱 버텨주는 회복제 역할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좀 오늘 드려봤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정말 뭔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설 연휴에 함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는 설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신기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 아무튼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 한마디 하시죠. 네, 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투자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블록미디어 보면서 또 코인, 뭐 트렌드 이런 것들 잘 익히시면서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이상 앞서 나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백훈종 이사의 트위터, X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샌드뱅크의 활동도 많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